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 스가랴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주여 은총과 강구, 회개하는 심령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결과를 이끄시는지도 봤습니다. 그때 이 승리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세로 갈수록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안에서도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봅시다.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었던 것은 그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능력 받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같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원래 강했던 사람은 하나님 같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즉이 구원의 역사,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외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냐면 바로 10절 이후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무엇하게 되냐면, 손쉽게 무엇하게 되냐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자마자 우리가 무엇하게 되냐면, 교만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10절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랍니다. 이 승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슬퍼함이라는 겁니다.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왜? 이 은총과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왜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중심된 인물이 되었는가?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공로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도 없었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도 살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찔렀던, 우리가 거부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난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한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통감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애통해요?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무엇을 보게 하냐면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악됨을 보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것이 징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계를 받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나?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나? 이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통은 우리를 위한 애통,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는 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은 확대됩니다. 11절을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나를 위한 애통, 나처럼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애통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무깃도 골짜기와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역사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얘기했던 그런 회개의 애통으로 시작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지역적인 확대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반복적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로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애통하는 일이 있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이 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이 경험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애통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지역에 가서도 이 애통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역에서도 이 애통이 계속되고 시간이 이때 한번 애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 기준되는 삶,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끊임이 없어요. 회개의 역사는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상 쓰시려고 세워놨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 모든 족속들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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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애통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팔복 말씀을 잠깐 보면 이것이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팔복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어디서 느끼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천국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하게 돼요? 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요. 인정해요. 의지해요. 근데 이제 내가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나기를 기뻐하세요. 즉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통함은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나 개인을 위한 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애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위로를 주실 것이다. 즉 위로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애통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도 볼 거지만 애통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둘째는 은총의 결과입니다. 셋째는 영혼을 해산하는 해산의 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즉, 애통은 영혼을 해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역사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이 애통의 역사, 사실 이것이 팔복에서 무엇으로 서는데요? 복으로 서는데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 돼요. 복의 통로가 돼요. 위로의 통로가 돼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하나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걸 경험해요. 즉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성도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이 은혜가 임했는가? 자격 없는 나에게, 더러운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애통, 회개는 어떻게 확장되나요? 이것이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통렬한 애통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성취를 보며, 응답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을 통해서 복으로 선언되었던 우리의 능력과 열매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애통의 기도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애통하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로 바꿔주세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능력을 얻어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넉넉하게 이기게 돼요.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상징인 다윗같이 되고, 강한 자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사자같이 능력 있는 자가 돼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힘과 권능이 여호와로부터 나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승리와 함께 내적인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승리할 때 내적으로 무엇하게 하시냐면 회개하게 하세요. 승리했다고 교만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나를 자랑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 3장에 나타나죠.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것을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기고 이상히 여기느냐를 그래요.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는 대중이 통성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개인적인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계속 연결되고 확장되고 이어져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이 내용은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애통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죄됨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영혼을 위한 애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왜 회개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는데 회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었고 은총이 아니면은 이렇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어요. 나는 계속 죄의 반복이에요. 죄의 괴수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보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지정이 세 가지입니다. 지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정은 죄를 미워하고, 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서 안 돼요. 이걸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 이것이 좋지 않아요. 내가 죄악으로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유익이 비교가 안 돼요. 이거의 결과는 죽음이고, 이거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이거의 결과는 패배이고, 이거의 결과는 승리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로, 우리의 모든 의지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공동 제목은,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